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어느덧 그래스호퍼에 포함된 기본 튜토리얼 7개 중에 마지막 튜토리얼입니다. 튜토리얼 파일스. 네, 7번째. 아, 제목이 짧아요. 기억력이 우린 나쁘니까. 아주 좋아요. 컬럼 아케이드. 예, 뭔가 건축적이에요. 컬럼도 나오고 아케이드도 나오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파일 저장 갈까요? 07번 컬럼 아케이드.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 숨어 있나요 얘네들? 아, 멀리 숨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네, 점이 있고요. 뭔가 선 만들고 있어요. 좀 익숙하시죠 이제? 네, 그리고 뭔가 옵셋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뭐 디바이드를 하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 머리가 벌써 아프기 시작해요. 하나씩 뜯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아, 뭔가 기둥이 있고 아케드가 있어.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뷰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저는 예술가기 때문에 예술적 좋아하는데 렌더링 뷰로 볼까요? 아니면 사실 명확한 건 음영뷰죠. 네, 음영뷰로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잔뜩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예, 포인트 바닥에 4개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커브를 만들었네요. 네, 예, 커브를 만들었고요. 저 서피스가 거슬리니까 우리 저 서피스를 살짝 치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프리뷰로 끄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에서 네,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만들고 그 선을 옵셋을 시켰네요. 2라는 값이 있었고요. 그 2라는 값을 예, 음수를 붙였는데 이상한 걸 썼어요. 0 빼기 B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네거티브 있죠. 예, 네거티브 써주시면 그냥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양쪽으로 옵셋 되어 있습니다. 옵셋해서 네,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이거 가까운 점 찾아내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점들을 막 나눴네요. 이 점들 어딨나 볼까요? 네, 가운데 있는 점들을 가지고 네, 그 점에서 옵셋해서 거리를 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렇게 하면은 대충 다 2가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네, 아주 2가 나오지만 네, 꼭 2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옵셋을 했을 때 예, 그 옵셋을 하는 것과 예, 이 옵셋을 한 위치와 여기서 포인트로 찾아낸 그 클로지스트 포인트랑 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옵스커브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옵셋을 하는 과정에서 예, 가까운 거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거리는 다 2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컴포넌트고요. 나중에 옵셋에 대해서, 옵셋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옵셋을 설명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두 개의 커브에 예, 각각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이상한 라인이 있어요. 그쵸? 점점점 점선이 나와있네요. 설명 읽어볼까요? 네, 고개를 살짝 돌려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친절하니까 슬쩍 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이 더블 대시드 와이어.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네, 하나 이상의 리스트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 보이나요? 네, 그래서 기본의 하나에서는 하나의 값을, 그 다음에 두 개에서는 하나의 선, 그 다음에 두 개의 선 있죠. 하나에서는 하나의 값을,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된 선은 두 개 이상의 값이 하나의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이거는 여러 개의 리스트에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개의 리스트 어떻게 했나 볼까요? 패널에 이런 그 파란 비어라고 하는 이런 걸 쓰면 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리스트에 하나씩 들어있죠. 왜 이런 값이 생겼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디스턴스를 줬기 때문입니다. 2와 마이너스 2를 줬기 때문에 양쪽으로 커브가 생겼는데 예, 커브가 각 커브마다 옵셋을 시키면서 이렇게 두 개의 브랜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의 브랜치에 두 개를 넣으면 되지 왜 저렇게 만들었냐고요.
커브도 여러 개 올 수 있고 디스턴스 여러 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정의될 때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하면서 만드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아무튼 두 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리스트에 하나씩 들어가게 됐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뒤에서 각 커브마다 이렇게 그 여기 몇 개 점이었나요? 16개의 점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이 테스트를 각각의 리스트마다 16개씩 즉 각 커브마다 예, 점들과 1들 대응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이 디피니션 상에서는 예, 정확한 겁니다. 이걸 하나의 리스트로 굳이 만들어버리면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할까요? 그러면 플랫으로 뒤에서 해주시고 앞에서 할까요? 그러면 16개 점이 아니라 16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첫 번째 점은 여기가 있고 두 번째 점은 이쪽 커브에 들어가 있죠. 커브랑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데이터 매칭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네. 지금 이렇게 될 때랑 결과가 다르죠. 데이터 매칭할 때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리스트 매니지먼트는 그래스워퍼의 꽃이에요. 리스트랑 트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예, 얘네들은 두 개의 브랜치로 나온다. 예, 그럼 두 개 이상의 브랜치가 나오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된다. 예,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게 선이 하나로만 보인다고요? 이 세 선이 구별이 안 된다고요? 도대체 저 새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대체 저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네, 구별이 안 되시면 디스플레이 켜시고 드로우 펜시 와이어즈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펜시 와이어즈 끄면 구별이 안 되죠. 네, 그런데 드로우 펜시 와이어즈 켜면 이게 구별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옵셋한 위치까지 점들을 쭉 보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들을 밀었는데 뭐 저 같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예, 옮긴 커브를 그냥 디바이드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거리를 쓰지도 않잖아요. 어쨌든 뭐 이분 마음대로. 네, 그래서 라인을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프리뷰 켜볼까요? 요 위로 쭉 그려줬죠. 그래서 SDL, 그래서 라인 SDL은 스타트 포인트, 그 다음에 디렉션 벡터, 그 다음에 커브 랭스. 그래서 네, 그래서 모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네, 각각의 점에서 위쪽 방향으로 네, 거리 10씩 주는 그런 라인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예, 거리 좀 조정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네, 그러면 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여기 재밌는 컴포넌트가 나왔어요. B랩 라인 이런 게 있습니다. B랩 라인 컴포넌트는 예, 바로 인터섹트에 관련된 그런 건데요. 인터섹트 서로 교차하는 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B랩 라인 아까 껐던 서피스가 있습니다. 이 서피스 설명 한번 드릴게요. 프리뷰 한번 켜고 볼까요? 프리뷰 켜시면 이런 곡면을 만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오메트리는 레퍼런스 될 수 있다, 참조 될 수 있다. 예, 그런 뜻이죠. 예, 참조가 되면, 예, 그래스워퍼에 따라서 언제든지, 원래 객체가 바뀔 때마다 그대로 변화가, 예, 업데이트가 된다. 예, 즉, 매번 새로운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널라이즈드, 즉, 그래스워퍼 내부로 그걸 가져와 버리게 되면, 그 레퍼런스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레퍼런스가 끊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 지오메트리는 그래스워퍼 파일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영원히 이제 일부가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모든 예제들에 있는 것들은 그래스워퍼 파일만 열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 인터널라이즈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켰을 때 레퍼런스가 날아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서피스는 예, 라인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참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인터널라이즈 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예, 이거를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요 서피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요거를 베이크라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크를 하시면 요런 창이 뜨고요. 네, 잘 모를 때는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도 항상 저런 식으로 깔아서 온갖 스파이웨어가 예, 난무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하면 아, 여기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쵸? 예, 이거를 끌 때마다 안 보였는데 네, 전체 디스플레이 다 끄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도 여기 서피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서피스가 얘랑 관련 있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인터널라이즈 된 거는 얘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set one surface를 이걸로만 바꿔줬다 그러면 네, 이 객체는 끄면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한 거 아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set surface를 했습니다. 선택을 해놓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냥 set surface를 하시면 이 창이 사라지고 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렇게 돼서 저 내용이 저 객체가 저 서피스가 여기에 참조 레퍼런스 되었고요. 예, 그 레퍼런스 된 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네,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 뒤에 만들어졌던 아까 여기 아케이드가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서피스를 조금씩 옮겨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점점 만들어지지 않고, 예, 그 다음에 기준점들도 막 뭔가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레퍼런스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걸 지워버린다, 그러면 여기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쵸? 그리고 아무것도 이 위에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네. 그래도 우리에게는 언두 버튼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레퍼런스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 실제로 원래 오브젝트의 GUID를 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걸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UID가 만약에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랬을 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널라이즈를 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그래서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컴포넌트에서 이거 선택을 하고 여기서 예, 조금 잘리겠네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internalize data라는 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연결이 툭 끊어졌어요. 그렇죠? 연결이 끊어지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실제로 요 객체는 아까 상태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더라도 이제 요 점들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점들의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연결하면 다시 요거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예, 뒤에 요 점들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그대로 바뀌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전체 영역을 커버하도록 다시 좀 위치를 맞춰놓고요. 네. 다시 internalize를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internalize data 아래쪽에 있네요. 딱 하는 순간 여기 툭 끊어지면서 이 객체랑 아무 상관없이 예,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객체는 지워버려도 되고요. 얘도 지워버려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만들어진 객체 여기 아무리 선택해도 이제 선택이 안 되죠. 여기는 예, 여기서 그래스하퍼에서 그래스하퍼의 인터널라이즈 된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피스가 처음에 레퍼런스 됐고 최종적으로 인터널라이즈 됐다라는 설명을 좀 길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언트림 서피스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얘를 날려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클리어 밸류스 해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강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뭘 하는 거냐? 아까 그렸던 저 라인들이 있죠. 막 라인들이 보여요. 그쵸? 그 라인들과 저 B랩, B랩은 그 바운더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입체를 표현하는 그런 그 방식인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서피스, 여러 서피스들로 이루어진 폴리 서피스를 B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확인해 일단 인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서피스는 B랩은 서피스보다 좀 더 큰 개념일 텐데요. 예, 서피스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예, 그 둘 사이에 예, 즉 선과 아까 그 선과 면 사이의 교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예,
거기 리밋 퍼스트라고 한 거는 이 선은 무한정 뻗어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면이 이렇게 여러 번 접혀 있다. 예, 그러면 그 점들을 다 찾아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놈을 찾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옵션 여기서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스하퍼는 뭐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뒤에 나중에 인터섹트에 보시면 매스매티컬과 피지컬이 있는데 피지컬은 실제로 겹쳐 있는 애들을 찾아내는 거고 물리적으로 매스매티컬은 좀 이론적으로 예, 찾아 그 무한히 뻗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들.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라인 직선하고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경우에는 무한히 뻗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거리는 짧아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라인 길이가 얼마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저게 거리가 10.0이든 1.0이든 거리가 짧든 0만 아니면 네, 그러면 다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여기 제일 길어 보이는 애들 보시면 길이가 짧아져서 이렇게 짧아지더라도 예, 요 점 찾아주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피하고 싶다면 예, 그렇다면 커브와 비랩이 만나는 요 컴포넌트를 쓰셔야 되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뭘 찾아냈냐면 포인트들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포인트 찾아냈어요? 네. 면과 직선들이 만나는 포인트, 즉 이걸 지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형의 바닥부터 이 위에까지 올리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어디까지 올릴 거냐? 아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쵸? 아케이드 컬럼을 만들었어요. 컬럼을 어디까지 만들었냐면 이 지붕은 수평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어떤 특정 플레인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예, XY 플레인 여기 있고요. 그 XY 플레인을 들어 올렸네요. 예, 들어 올려서 이만큼 올려옮겼더니 네, 저 높은 플레인과 실제로 그 플레인의 프로젝트 네, 이렇게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닥에 있는 점들을 예, 바닥이 아니라 요 평면 요 서피스상에 있던 그런 점들을 이 플레인에다가 뿌려주니까 이 플레인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확장되어 있다고 가정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 위에 점들을 쫙 뿌려줍니다. 얘네들은 Z값이 다 10.0으로 되어 있겠죠.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XY 값은 다 다른데 예, Z값이 다 1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네, 이렇게 다양한 Z값들을 실제로 다 저 높이만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기둥들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제 그 기둥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두 점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못 보던 애들이 나타났어요. 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있던 점들, 그 두 점은 네, 16개의 점이 예, 두 개의 브랜치로 있었습니다. 즉 아까 여기 만들었던 선 기억나시죠? 그 선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나요? 네, 옵셋했던 선들, 그리고 그 선들에서 바닥에 있는데 옵셋했던 선들에서 점들을 찾아내서 위로 들어 올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의 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위로 올려서 이제 이렇게 두 줄을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 트리거조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 두 개의 브랜치에 16개의 점들이 있겠죠. 예, 그 16개의 점들이 있는데 그 16개의 점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줘서 네, 만약에 여기다 그냥 연결했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네, 16개의 양쪽을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축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축구 선수 입장하기 전에 옆에 그 꼬마 아이들과 예,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 기억나시죠? 꼬마들이 한 줄로 서 있고 네,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이 한 줄로 서 있는데 그 아이들과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짝을 지어주게끔 예, 데이터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컴포넌트인데요. 플립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쭉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16개의 브랜치에 2개씩 짝을 짓겠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이렇게 두 개 브랜치를 6개씩 있던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바꿔주면 16개 브랜치에 두 개씩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이제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걸로, 리스트 아이템은 인덱스를 주면 그 인덱스에 맞춰서, 지금 이제 인덱스 0이 들어가 있네요. 이 리스트 상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원하는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근데 인덱스뿐만 아니라 인덱스 플러스 1도 같이 찾아줘요. 예. 또 확대해 보시면 플러스 2, 플러스 3도 계속 찾아줍니다. 네.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은 원래 없었어요. 여기서 만들어 넣어준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을 하는 거죠. 이 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이건 뭐냐면, 예. 아크를 만들어주는 건데, SED,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와 디렉션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디렉션은 첫 번째 점에서의 디렉션이에요. 네. 그래서, 예, 탄젠트죠. 예, 그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한번 볼까요? 각각의 아이템의 시작점은 이쪽이고요. 예, 이쪽 커브였죠. 플러스 2만큼 옵셋했던 위치.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만큼 옵셋했던 위치. 즉, 양쪽을 아이들과 선수들을 나눠준 다음에 서로 손을 맞잡게 하는 아크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크가 만들어졌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이 제목에서 얘기했던, 뭐죠? 네, 컬럼 아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네, 네, 여기까지. 아, 엄청 숨차게 달려왔는데 20분 조금 넘었습니다. 예, 제가 1분 35초만큼 여러분들께 사죄하고 여러분들께 맛있는 걸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예, 앞으로는 좀 끊어서 할까봐요. 너무 힘들죠? 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쩌고저쩌고 막 있는데요. 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 두 개 리스트에 있던 거를 커넥팅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플립 매트릭스를 써서, 예, 두 개의 리스트에 N개 있던 거를 N개의 리스트에 두 개씩 집어넣었다. 예, 그래서 시작과 끝을 연결해서 만들어줬다. 예, 이런 컴포넌트, 예, 활용 방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긴 시간 전체 7개 예제 모두 다 다뤄봤고요. 그래서퍼에서 요 7개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예제 살펴보면서 다양한 컴포넌트들, 또 각각의 어떤 특징들 여러 가지 설명하려고 했고요. 예. 그리고 다른 강좌에서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설명하는 강좌들도 준비되어 있고, 예제들 하는 컴포넌트 그 강좌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즐거운 파라메트릭 디자인 생활 연출과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